16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싱글 워킹맘입니다. 1년 2개월이라는 초라하고 지옥 같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1년 2개월이라는 초라하고 지옥 같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돌싱이 됐는데요. 초라하고 지옥 같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돌싱이 됐는데요. 끔찍했던 전 남편 때문에 끔찍했던 전 남편 때문에 남자를 못 믿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한번 어디에 계시는지 네, 한번 사연의 주인공 네, 아, 만나볼까요? 오,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 남자를 아예 못 믿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드세요? 연애할 때 어쨌든 잘해줬던 모습도 있었고 결혼했을 때도 이제 어쨌든 초반에는 좀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했지만 결론은 이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돼버렸고 전 남편이 이제 어쨌든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누굴 만나도 똑같이 좀 이렇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많은 신뢰가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 진짜 고민이었던 게 주변에서 아기도 어리고 너가 나이도 아직 30대니까 빨리 재혼을 해라 라고 계속 그렇게 말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듣는데 저는 아직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게 제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변 분들이 아무리 사랑으로 호의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좀 그런 얘기를 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남에 대한 코멘트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되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친구 집안에는 아이가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아이를 안 낳았는지 벌써 안 지 몇 년이 됐는데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밥을 많이 먹는 친구인데 하루에 문자도 몇 번이나 하는 친구인데 아이가 뭐 없는 건지 아이를 안 가진 건지 안 생기는 그걸 왜 물어봅니까? 상대방이 얘기하기 전까진 묻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우리 여성분이 제 친구이고 제 뭐 여동생이라면 그래요. 너무 고생했고 애썼고 수고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제 1년 반 결혼해서 이제 힘들었으니 그 힘든 게 이렇게 파도처럼 잔잔해질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보는 거예요. 책도 보고 강연도 보고 만나도 보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좀 해보는 거죠. 너무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주식으로 비유해서. 가장 좋은 건 제가 보기엔 저평가 우량주 아니겠습니까? 와, 가치 투자. 와, 가치 투자. 그렇죠. 네, 가치 투자해야죠. 지금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어. 근데 괜찮아. 근데 내가 그러면 이때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투자는 뭐냐? 믿음을 주면 이 남자는 여성들을 아주 되게 고마워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사랑보다 오래가는 건 고마움이에요. 남자는 자기가 이미 상장이 되면 여성에게 별로 고마워하지 않아요. 나 이미 상장이 돼버렸어. 나 이미 사업이 잘 돼. 나 강연이 이미 잘 돼. 근데 누가 고맙겠어요? 잘한다고 하는 말이 그냥 안 들려요. 그래? 이러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 나도 되게 불안해. 나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근데 이 여자가 나를 믿어줘. 오빠는 돼. 난 사람 보는 눈 있잖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당신 좀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이 고마움이 남자는 이게 엄청 심하단 말이에요. 여자보다. 나도 나를 믿지 않는데 나를 믿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거에 대한 이 고마움이 막 그 불타는 애정보다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합니까? 네. 저 지금 감동받아서 우시는 거 아닙니까? 형제님 한 분이. 네? 저기 그 마음을 알아주셔. 저기 형제님 한 분이. 오세요. 아, 우세요? 네, 저 마음을. 시원하는 거에 대한
고마워. 남자분들 제 얘기가 맞나요? 네. 나를 믿어줘. 오빠, 오빠 돼. 진짜 믿음을 진실로 믿음을. 근데 제 얘기가 지금 맞아서 뭔가 감정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아, 제가 지금 결혼한 지 23년 됐는데요. 지금 딱 정확히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어갖고. 아 저는 진짜 소실적에는 뭐 그냥 속된 표현으로 개차반이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저는 철딱서기가 없었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아내분이 연애를 하시면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거 웃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어려웠던 시절을 남자가 각인이 해요. 각인돼요. 나 그때 이것도 못 먹고 이거 살 돈도 없었는데 괜찮아. 이거 저기 식사비 내가 낼게. 그리고 남자 무안할까 봐 미리 가서 계산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정말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거 봐요. 아. 지금 제가 신기가 들어와 가지고 아니 그 가게가 보여. 그 가게가. 계산 미리 하고 남자 무안할까 봐. 그때 그러면 이제 그게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한 번 배려, 두 번 배려, 세 번 배려했구나. 아니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저는 철딱서기가 없었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항상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식으로 하는 말이 사랑하는 사이는 진작에 끝났지만은 소위 말하는 뭐 전후의 그 이상의 감정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안합니다. 그래도 말을 그딴 식으로 합니까 형님? 깨달음. 뭔 놈의 깨달음이 여기서 또 나옵니까 지금 성직자분들 모시고 지금 여기서 지금 깨달음.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이런 남자도 있어요. 이런 남자도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저 남자도 처음엔 오히려 지금 당신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아 철딱서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좀 아 좀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50이 되니까 깨닫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에게 좀 뭐 이렇게 사랑하자 이런 말 잘 안 믿거든요. 딱 하나만 하자라고 하면 예의를 좀 지키자. 상대에 대한. 그리고 이게 상대에 대한 예의나 존중이 아니라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하지 말자. 서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녁에 의자 사지 마라. 저녁에는 몸이 피곤하니까 웬만한 의자가 다 좋아 보이는 거래요. 외로울 때 연애하지 마라. 근데 우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외로우니까 연애하는 거 아니야? 아, 외로우니까 연애하는 거지. 그 연애는 언제 하면 좋으냐? 제가 보기엔 최소한의 홀로서기를 했을 때. 그 홀로서기는 경제적 홀로서기, 정서의 홀로서기. 내가 최소한의 홀로서기를 하고 그 상대방 남자도 최소한의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연합이 되잖아요. 우리의 가정으로. 근데 나도 홀로서기를 못했어. 상대방도 홀로서기를 못했어. 그러면 처음에는 엄청 불이 붙어요. 왜? 야, 나도 외롭고 너도 외롭고 진짜. 막 탄다 타. 이때는 막 엄청난 사랑을 논하고 그러니까 결핍과 결핍이 만나면 순간 폭발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 최소한의 홀로서기가 됐을 때 그때의 연합은 막 이렇게 불타지 않아도 되게 중장기적으로 좋더라는 거죠. 그러니 추천하고 싶은 건 그 남자를 막 생각하기보다는 나한테는 어떤 일이 있었지?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보니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한번 보고 그리고 언젠가 정말 좋은 건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의 아빠에 대한 내 마음이 좋은 게 좋겠죠. 아이를 위해서도 나와 함께한 그 짧은 시간에 대한 내 그 예의로서도 힘내세요.
시작 언 14년 차. 어느덧 집도 차도 다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게 꼭 필요한 딱 한 가지가 없는데요. 바로 여자입니다. 소개팅도 잘 들어오지 않아서 속상해 죽겠는데 집안 식구들의 결혼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대체 왜 전 여자가 없을까요? 지금 어디 계세요? 자, 어디 계신? 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91년생입니다. 아, 34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여자가 없는 이유는 본인은 어떻게 진단을 내리셨죠? 키가 좀 약점이라서 피지컬적으로 모자란 부분 때문에 저도 모르게 주눅드는 게 아닐까. 어? 진짜요? 네, 일하거나 뭐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저는 네. 키 작으면 뭐 필요하면 사다리 타면 되지라고 했는데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 67 정도. 오, 저랑 비슷한데? 아는 여사친이 이제 갑자기 저한테 야, 주변에 소개시켜줄 친구 없니? 라고 해서 네네. 장난식으로 제 이름이 도윤섭인데 야, 도윤섭 괜찮지 않아? 라고 했는데 네. 그 친구가 아, 걔는 키만 좀 이래가지고 아, 결국엔 다른 친구 소개를 시켜줬고 둘은 또 잘 됐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든 커플이 한 네다섯 커플 돼가지고 오~ 그래서 아 정말 나는 키만 문제구나라는 그런 게 좀 커진 것 같아요. 가장 마지막 연애 때 사귀셨던 분은 키 얘기를 어떻게... 아, 그 친구는 술 마시고 이제 정말 취준진담 상태에서 아 나도 힐 신고 싶은데 라는... 아, 힐 신고 싶은데... 본인 눈이 좀 많이 좀 까탈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아니요, 저는 정말 그래요? 여성이고 키만 저보다 작으면 돼요. 생물학적으로 여성이고 네, XX 염색체? 그다음 본인보다 키가 조금 작은 아담하신 분이면은 저는 다 괜찮아요. 지금 그분 옆에 있으신 것 같은데. 아, 얘는 브라더나 마찬가지라서. 오빠는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아서 한번 얘기 한 번만 해주고 마무리 해줘봐요. 오빠는 성실한 게 장점이에요. 나이가 젊은데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리고 출근을 되게 일찍 해요. 부지런해서 새벽에 움직이고 막 그래요. 이게 장점이고 나중에 사귀고 헤어지더라도 그냥 몸만 나가면 되니까 그냥 몸만 나가면 되니까 저 친구를 왜 데려왔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 친구 매섭네요. 아, 멘트가 매서워요. 그리고 약간 실없이 농담하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키가 문제가 아닙니다. 키가 문제가 아니고요. 전라도에서는 그런 스피치를 자발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자발? 자발이 없다. 이 자발이 없다가 뭐냐면 잔잔바리 유머? 근데 남자는 그걸 왜 치냐면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아니면 진정성으로 대면하기엔 너무 어색해서. 그러면 이제 자발 없는 그 유머를 막 치거든요. 네네. 뭐 밥 먹으러 갈래? 그러면 뭐 좋아해? 이러면 되는데 천국 갈래? 김밥 천국? 이런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나이가 막 30, 40, 50 됐는데 중학교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여성분들 그거 뭔 말인지 알죠? 알죠. 네? 지금 여성들이 그리고 여성들이 그거를 되게 빨리 파악해요. 그리고 이제 웃으면서 아 미친놈 이래요 그냥. 아 이 새끼가 어디서 자발 치고 있어. 그리고 바로 차단. 여성분들은요 제가 보기에 되게 중심 있는 남자에게 끌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사람이 아 조금 과한데도 그래도 치고 나가네? 뭐 이런 거. 식당 고를 때도 뭐 먹을래? 뭐 좋아해? 난 천국. 이 정도로 지금 두 개를 주고 하나에서 애드립을 쳤잖아요. 그러면 좋아. 근데 계속 애드립이야. 고르곤졸라, 고르곤졸라. 아, 뭐 진짜 용돈 쥐어줘야 될 것 같네요, 진짜. 근데 친구들하고 막 그렇게 놀 때가 있어.
그리고 또 남자애들이 자발이 없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거 전에도 얘기했지만 남자들은 이 여자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그럼 까! 아 일부러? 네. 아 맞아 고무줄 끄는 것처럼 어 고무줄 끄는 있어, 것처럼 커서도 있어 어 고무줄 있어 있어 커서도 있어 나 쟤랑 친해지고 싶어 그러면 쟤한테 막 이렇게 어 너 너무 예쁘다 미소 너무 좋은데 이러지 않아요 야 자꾸 웃으면 해퍼 보여 여자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나 너랑 친하다는 뜻이에요 맞아 나 너랑 너무 친해 우리 친하지? 그리고 남자애들은 중학교 때 골목에서 누가 뒤통수 빡 치잖아요? 친한 애예요 그럼 안 친한 애한테는 예의를 지켜 어 그랬구나 어 그랬어 뭐 다음에 또 보자 안 친하다는 뜻 친한 애는 뒤에서 뒤통수 치고 까고 자발 없이 행동하고 근데 남자가 이걸 여자한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남자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는 거야 나 너한테 호감이 있어 나 너랑 친해고 지내고 싶어 거의 모든 제스처 자기가 다 한 거 같은데 보니까 아니 제가 지금 말한 거에 몇 프로 했어요? 솔직히 우리 남성분 그건. 거의 70% 제가 처음에 강연했을 때 그랬거든요 31살에 강연을 했는데 그 경비 아저씨분이 되게 무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잡잖아요 무슨 일로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느낌에 뭐가 있어요? 너 교수나 강사는 아니지? 저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눅 들어가지고 아 강의하러 왔습니다 그럼 이제 뭔 강사예요? 아 정말 혹시 저런 거 있어 지금이야 여러분이 뭐 막 환영해 주시고 막 와 막 이러지만 그 20년 전에는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고 회사가 다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정규적인 큰 회사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를 뭐야 그거 다 느끼잖아요 저의 외모를 보고 그렇게 하시는 걸 그러면 이제 안녕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표정이 다 그러시네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살짝 웃어요 그리고 저 원래 성악 전공했습니다 노래 한 곡 하고 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제서 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뭐 한국 노래 할까요? 이태리 노래 할까요? 그러면 이태리 노래를 주로 하라고 그래요 아, 예 그러면 오페라 그 나비 부인에 나오는 이 막 사랑의 아리아 하겠습니다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막 웃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쫙 열렸어 그러면 교수 같은 사람보다 훨씬 좋아요 그 나의 머리 스타일 나의 옷에서 이제 그걸 안 보여 그거는 오히려 곱하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자분도 그거를 무게감 있게 위트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여성들이 100% 다 좋아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100% 여성을 다 잡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중에서 20, 30%만 나하고 연결돼도 훌륭한 건데 그러니 추천하고 싶은 건 자발이 없는 거는 하면 안 된다 자, 그 연습을 누구한테 해야 되냐 같이 온 우리 이 친구한테 이렇게 약간 군대 동기처럼 하는 거를 줄여봐라 왜냐하면 갑자기 마음에 드는 여성 나타났을 때 그렇게 하려면 여기서 훈련해야 돼 아까는 딱 그러잖아요 아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는 아 얘 나 같이 등록하는 애요 등록하는 애 맞지? 너 같이 나 등록하잖아 되게 막 중학교 남자애들처럼 이 친구에 대한 되게 좋은 감정을 지금 그런 언어 스타일로 표현하는 것 같거든요 되게 이 친구에 대한 신뢰나 좋은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 같이 오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냥 설날에 어디냐라고 해서 집에 동네에 있다고 해가지고 데려왔어요? 네 빠따 맞아야 되겠어? 안 되겠어?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우리 젊은 분의 연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